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늘상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자, 인생 길지 않다,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생이다 라고 말들은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흔한 사랑을 잘하며 살고 있나요? 대답하기가 참 애매모호하죠. 글쎄요, 일이 바빠서, 돈이 별로 없어서,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등등의 핑계거리를 대며 사랑은 삶에 여유 있는 자들만의 혜택쯤으로 여기고 옆으로 치워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건 괜한 시간 낭비야. 그 시간에 돈이나 벌어서 돈 쓸 생각이나 해. 그게 사랑이야. 라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오늘 읽어드릴 소설은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에 의해 사랑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혜성 작가의 노을빛 사랑의 길목에서 라는 작품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노을빛 사랑의 길목에서 안혜성. 그래, 안방에 들어설 적마다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하지. 오랫동안 방을 비워둔 탓인 듯 적막감은 물론 서늘한 냉기마저 감도는 안방에 들어서면서 김희원 여사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한기를 떨쳐버릴 셈으로. 3년 전 남편을 잃은 이래 유독 이 방에 들어설 적마다 되살아나는 그 정한은 허전함과 가책일터였다. 헛헛한 느낌은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세월을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데 대한 상실감일 터이요. 또한 가책은 이제야 조금씩 믿기 시작하는 절대자에 대한 미안한 느낌에 다름 아닐 것이었다. 어떻든 세상을 뜬 사람에게 연연해 한다는 건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수명을 주신 창조주의 생명의 법칙을 거스를 수도 있는 일을 터이기에 다음 순간 손때와 기름때로 번들거리는 문갑 위에 내려앉은 먼지를 바라보던 여사는 이마를 찌푸렸다. 매일 닦아도 어김없이 먼지처럼 가슴에 내려앉는 얘의 찜찜한 느낌들 외에 오늘 밤에는 또 다른 정한이 두께로 내려앉은 듯한 느낌 탓이었다. 이 같은 감정의 앙금은 고인에 대한 애틋한 정 때문에 이 방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사실 여사가 침실과 글방을 겸용하고 있는 건너방에서 닷새 만에 안방에 들어선 것은 장롱 서랍에 넣어둔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기 위해서였으니까. 그 청남색 본견 주머니 속에는 남편이 여사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얘기를 써놓은 글빨이 들어있었다. 3년 전 여사 나이 56세 때였다. 위를 3분지 2나 절단하는 대수술로 그 전해에 수습했던 위암이 재발하자 남편은 가족을 한 명씩 안방으로 불러들였었다. 그 무렵 갓 결혼한 장녀 부부를 비롯해서 대학교 1학년생인 차녀를 차례로 불러서 얘기를 나눈 다음에야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여사를 불러들였었다. 아니 왜 새삼스레 식구들을 불러들여서 놀래키시는 거예요? 여사는 월간지의 청탁으로 한국의 문화현상에 대한 시론을 쓰다 말고 안방에 들어서면서 가볍게 남편을 나무랐었다. 가족에게 다가서는 죽음의 그림자를 잠깐이나마 망각할 양으로 방금 전에 읽었던 사회학 책의 내용을 머리에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에드먼드 타일러라는 사회학자였댔지. 문화란 사회 구성원인 인간에 의해서 습득된 지식과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과 그 이외의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라고 어렵게 실이 얘기한 이는 말이지. 간신히 외워둔 것을 되새기던 여사는 쉬운 말로 얘기할 수도 있는 현상을 복잡다단하게 바꿔치는 데는 명수인 학자들에게 슬며시 부하가 치밀었었다. 그러나 아서라,
이래서는 안 되지 싶어서 여사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여사의 가정을 덮친 재앙에 대한 좌절감을 엉뚱한이에게 뒤집어 씌울 일이 아니다 싶어서였다. 어쨌든 여피 문화니 또는 군대 문화라는 하부 문화가 존재한다면 환자 문화 또는 환자 안의 문화도 존재하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았다. 이 같은 희한한 생각을 할 만큼 여사는 그즈음 들어서 부쩍 피해의식과 출구를 찾지 못한 분노에 시달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괴물과도 흡사한 죽음이라는 공포의 대상과 싸우다 보니 피해 망상증마저 생긴 모양이었다. 순간 남편이 격렬한 기침을 터뜨렸었다. 잡다한 상념에서 화들짝 놀라 깨어난 여사는 남편의 등을 쓸어주면서 간절히 바랐었다. 그가 제발 심각한 얘기를 꺼내지 않기를. 남편이 머자나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싶었던 까닭이었다.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 대신 자상하게 가족들을 뒷바라지 해주었던 남편을 잃어야 한다는 쓰라린 현실 또한 잊고 싶었다. 딱히 당신에게 할 말은 없고 다만 저 장롱 서랍 속에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면서 글을 쓰느라 밤을 새우기 일쑤였던 아내를 위해서 미련 없이 수학 교사직을 버리고 동네에 가게를 열었던 남편은 굳은 살이 박힌 투박한 손으로 장롱을 가리켰었다. 20여 년 전 학교를 떠난 뒤 식품점을 겸한 잡화상을 낸 이래 반복해온 단순 노동의 산물인을 터인 거친 손가락은 그러나 여사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을 따름이었다. 그래도 이제는 번듯한 수퍼로 확장되었지만 당시에는 막일꾼으로 전락한 듯한 남편의 개업에 여사는 무척 속이 상했었다. 그러나 전근 걱정 없이 가족들을 보살필 수 있으니 최고의 직종이 아니겠냐며 남편은 개점을 강행했었다. 그의 예측은 맞아떨어진 셈이었다. 남편의 전직 직후에 써냈던 장편이 모 여성지의 소설 공모에 당선되자 여사 역시 박한 원고료를 쾌넘치 않은 채 전업작가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당신을 부른 건 저 장롱 속에 글을 하나 넣어두었다는 걸 일러주려고. 웬 글인가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건너다 보자 남편은 오히려 평온한 음성으로 설명을 했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언젠가 내가 떠난 뒤 속이 몹시 상하거나 행여 당신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주머니에 넣어둔 글을 꺼내어 읽어보라는 것이었다. 워낙 사사로운 감정을 글은 물론 말로도 표현하기를 즐기지 않았던 사람인지라 여자는 남편의 발상이 미심쩍다 못해 언짢게까지 느껴졌었다. 행여 여사의 재혼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어서였었고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편을 잃은 일보다 더욱 괴로운 일이 이 세상에는 있을성 싶지 않아서도 더욱 그랬었다. 고맙군요. 어떻든 서러워서 못 살겠다는 탄식이 터지는 날 잘 읽을게요. 남편은 그 글을 꺼내어 읽을 수 있는 단서를 미리 붙여놓은 셈이었다. 그 단서 아닌 단서 탓이었으리라.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연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여사가 지난 3년간 그 글을 꺼내어 보지 않고도 그런대로 잘 살아왔던 것은 뿐만 아니라 그런대로 홀로 서기에 성공하고 있음을 하늘에 있는 남편과 자신 모두에게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말로 그 편지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치기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내심 쾌재를 불렀던 적도 있었던 여사였었다. 헌데 오늘 밤 상황은 반전된 것이다. 뒤엉킨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심기를 여사는 도저히 추스릴 수 없었던 것이다. 남편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듯한, 아니 남편 앞에 여지없이 무릎을 꿇은 듯한 패배감 역시 만만치 않았다. 사실 3년 전 남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여사는 내심 코웃음을 쳤었다. 아니, 나야말로 인간의 발치를 붙잡고 늘어지는 존재의 허무와 고독을 글로 형상화하는 소설가가 아니던가. 헌데 설마 내 문제 하나 못 다스리랴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삶의 오묘한 조화 속을 뚫어보기에는 내가 너무 미숙했던 것인가. 여사는 그러나 사람의 힘이란 그들의 무력한 실체를 겸허히 용납하는 데 있음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결국 비단 주머니를 묶어둔 매듭끈을 풀기 시작했다. 드디어 주머니 아귀가 열렸다. 그러자 평소 서예에 취미가 있었던 남편의 취향대로 붓글씨로 씌워진 편지가 개켜진 상태로 눈에 들어왔다. 반가우면서도 아쉬움을 느끼며 편지의 접혀진 부분을 펴던 여사는 다음 순간 멈칫했다. 기이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왈칵 밀려들었기에 만일 남편이 지금껏 숨겨온 충격적인 행적이라도 여기에 털어놓았다면? 아니면 성탄 선물을 미리 풀어본 아이처럼 괜스레 글을 읽은 뒤 내가 허탈감이라도 느낀다면? 다음 순간 여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으며 무엇인가에 쫓기듯 서두르며 주머니의 매듭끈을 꼭꼭 되묶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듯한 강한 느낌 역시 매듭끈을 묶는 여사의 손을 재촉했다. 그렇다면 나는 먼저 남편을 앞세운 지 3년 만에 왜 이리도 마음이 착잡한지 그 원인부터 차근차근 짚어봐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여사는 주머니를 장롱 속에 다시 넣어둔 다음 안방을 나섰다. 여사는 어느새 고개를 주워거리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일이란 전혀 없음을 뒤늦게 실감한 탓이었다. 작년 생일날이었다. 카네이션과 함께 브로치를 엄마에게 선물하면서 작은 딸 수인이는 한마디 했었다. 내년 이맘때 엄마의 찬란한 육순 생일잔치에는 엄마를 진정 사랑하는 진짜 남성 팬으로부터 장미꽃다발을 선물 받으시길 바래요. 라고. 그날 여사는 펄쩍 뛰면서 수인이에게 호통쳤었다. 그래, 나이가 몇인데 엄마가 나무새스럽게 사랑 타령을 하겠니? 너 엄마 연애할 때까지만 살아라. 그 찬란한 생일잔치를 코앞에 둔 지금 여사는 소녀처럼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을 따름이었다. 여사는 딸의 방문을 열었다. 자식이 집을 나간 탓인 듯 냉기가 뼛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자식이란 부모 품을 떠난 뒤 빈방 가득 내려앉은 적막감과 허전함으로 그들의 새해를 과시하는 걸까? 여사는 새삼스레 작은 딸이 그리웠다. 전산학과 졸업반인 수인이는 대학원 입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노라며 마침 사흘 전에 학교 앞으로 이사를 갔었다. 모녀의 관계는 늘 어머니의 완패로 끝나는 모양이었다. 아이는 지금 친구들과 깔깔대며 라면 파티라도 즐기고 있으리라.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딸의 책상에 조심스레 걸터앉았다. 어머나, 그제야 여사는 딸의 책꽂이 앞에서 작은 선물 꾸러미와 함께 카드를 발견했다. 오늘 오전 여사가 집을 비운 틈에 아이는 다녀간 모양이었다. 엄마, 내일 맞으시는 찬란한 60세 생인 축하드립니다. 내일 언니 부부와 함께 근사한 점심 대접해드릴게요. 헌데 지난 세월 동안 엄마 생신에 내가 무얼 선물해드렸나 하고 되돌아보니 고작해야 꽃 몇 송이와 스타킹 몇 켤레 그리고 손수건 몇 장이 다더라고요. 생명을 비롯해서 교육까지 몽땅 부모님 특히 엄마로부터 다 받았는데 엄마께 제대로 된 인사도 못 드리고 살아왔어요. 죄송합니다. 헌데요, 생신 축하 인사만 드리려고 이 편지를 쓰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엄마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펜을 들었으니 용서하시고 읽어주세요. 제가 대학원 준비한답시고 가출 선언을 했을 때 엄마는 너무도 자연스레 엄마와 저의 작별을 기정사실화 하시더군요. 저는 엄마가 대뜸 너 미쳤니? 시집도 안 간 애가 어떻게 혼자 나가서 산다는 거니? 안 돼! 시집 가기 전에는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하고 조금은 무식하지만 솔직하게 저를 붙잡아 주시길 바랐거든요. 얼떨결에 엄마 등에 떠밀려서 집을 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어제 자취방에서 홀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와락 울음을 터뜨렸죠. 불현듯
고교 시절에 언니와 함께 엄마를 성토하다가 울었던 기억이 뇌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언니와 난 우리 엄마 역시 걸핏하면 연탄 집게를 들고 영숙이 뒤를 쫓으면서 에그 이 못된 거사 너 때문에 속 터져서 못 살 거다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퍼붓던 영숙이 엄마 같은 그런 보통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푸념을 했으니까요. 우린 예나 지금이나 유명한 엄마도 그리고 너무 고상한 엄마도 원치 않으니까요. 엄마, 우린 그렇고 그런 보통 딸들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는 특별한 엄마 앞에서 외로움을 타나 봐요. 막상 이렇게 쓰고 보니 엄마께 이 글을 드릴 자신이 안 서네요. 대학원 가서 공부 잘할 자신도 없고 시집 가서 잘 살 자신도 없으니 엄마께 몽땅 뒤집어 씌우나 봐요. 대학 4년생의 신세 타령이니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세요. 그냥 딸 수인이 같습니다. 여사는 신음을 토해내었다. 자식들에게 육두 문자를 써가며 닥달하다가도 돌아서면 자식 생각에 눈물지었던 영숙이 엄마를 부러워했다는 딸의 진솔한 바람 앞에서 여사는 둔기로 가슴을 치받치듯 아팠다. 아직도 갈 길이 먼 문학도일 뿐이요. 두 자녀의 어미로서도 제대로 서지 못한 추레한 모습에 여사는 목이 메었다. 그냥 딸일 뿐 이라고 써놓은 딸의 글이 나 따윈 엄마에게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자학하는 것 같아 여사는 가슴을 움켜쥐고 딸의 책상에 머리를 묻었다. 아,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의 미래에 과잉 기대를 하지 말자고 그래서 그들만의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하자며 자식 욕심에 어거지로 빗장을 질렀던 이 애미 마음을 이는 무남 동료였던 나에 대한 하늘을 찌르는 어머니의 기대와 자식 욕심 앞에서 노모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는 자신을 미워했던 내 서러운 성장기의 부산물이 아니었던가. 남편과 외아들을 동난의 와중에 잃은 뒤 유일한 혈육이었던 내 삶을 당신의 것과 동일시하면서 나를 다그쳤던 어머니를 대할 적마다 나는 늘 다짐했었지. 내가 만일 어머니가 된다면 나는 다만 자식들이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의 삶에 결코 멍에를 씌우지 않으리라고. 여사는 순간 딸의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귀전에 생생히 되살아오르는 어머니의 통곡에 소스라치게 놀란 채. 여 판사가 되는 대신 평범한 교사가 되자마자 결핵에 덜컥 걸린 뒤 그것도 모자라는 듯 가난한 노총과 교사와 결혼해서 단칸 새빵에 주부로 눌러앉아버린 딸의 지지리도 못난 인생살이에 땅을 치면서 터뜨렸던 어머니의 곡성. 그 통한의 울음은 여사가 두 딸을 출산했을 때에도 그리고 그들이 사내 애들과 다투다 울면서 집에 달려들었을 때에도 그리고 그들이 초등학교는 물론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도 귀전을 떠나지 않았었다. 과연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그처럼 극악스러운 어머니 앞에서 물러터진 자신에 대한 열등감 탓에 차라리 애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엄마가 되자고 다짐했던 미숙한 애미를 두 딸 모두에게 등이 떼밀린 듯한 충격을 사귀지 못한 여사는 급히 딸의 방에서 나왔다. 이제 갈 곳마저 잃은 기분이었다. 여사는 베란다로 나갔다. 순간 베란다에 불을 켜던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낮게 탄성을 터뜨렸다. 모래톱에서 기어다니는 개의 발처럼 사방팔방으로 아무렇게나 팔다리를 내뻗친 흉한 모양새로 자라던 개발 선인장이 황금빛 꽃술을 머금은 선홍빛 꽃을 활짝 피웠기 때문이었다. 볼품없는 선인장이 보여주는 살아있는 것의 신묘한 생명력과 아름다움 앞에서 여사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다. 새삼스레 생명의 신비를 확인한 뿌듯함 덕분일 터였다. 베란다 끝에 있는 작은 시크라멘 화분을 향해 다가서던 여사의 시야 속에 순간 박히듯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손가락만 스쳐도 그대로 바스러질 것 같은 말라빠진 자기야 꽃다발이었다. 이제는 사연마저 잊혀진 낡은 편지처럼 퇴색해버린 시든 꽃다발 앞에서 여사는 멈춰섰다. 불현듯
그 꽃에 얽힌 사연이 뇌리에서 명멸하다 말고 아픈 파문이 되어 가슴 속에서 일렁대었다.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언제였더라? 타인으로 지나쳤던 일을 저 꽃 때문에 한 남자로서 의식하기 시작했던 것은 1년 전 이맘때였다. 한 남자가 그 꽃다발을 건네주면서 여사 곁에 성큼 다가섰던 것은 그는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하신우 교수였다. 여사보다 몇 년 연하인 듯 싶었지만 직업 탓인 듯 여사보다 오히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그와 여사가 안면을 튼 것은 남편이 타계한 지 한 달 뒤쯤인 3년 전 봄이었다. 그는 어느 날 여사에게 전화로 자기소개를 해왔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인 탓에 고학했던 그의 조카에게 3년간이나 몰래 장학금을 대어준 은인이 바로 원 선생님이었음을 캐나다에 정착한 조카로부터 뒤늦게 전해들은 즉시 인사를 드릴 셈으로 연락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그 역시 고학으로 미국 유학 중이어서 조카 일을 모르고 지내다 고인의 부음에 접한 조카의 전화를 받고서야 그 같은 미담을 전해들었노라며 그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었다. 그날에야 여사 역시 상당액의 조회금을 전했던 낯선 문상객의 이름이 바로 그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물론 여사는 그가 퍽 반가웠었다. 남편이 행했던 생전의 선행을 뒤늦게 확인하는 기쁨이 컸기 때문이었고 비록 사후일망정 고인의 덕을 기리는 넉넉한 인정 역시 아름답게 느껴졌던 까닭이었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그는 1년에 대여섯 번씩은 반드시 안부 전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기일과 명절에는 조카가 캐나다에서 보내느라며 작은 선물을 챙겨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었다. 여사는 내심 하 교수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가 답례를 원치 않는 눈치여서 차일피일 대접을 미루며 계속 수혜자로 살아온 셈이었다. 헌데 작년 그가 여사를 찾아왔던 날은 하필이면 여사의 생일이었다. 그날 그는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서 잠시 아파트 정원 앞으로 내려와 주십사고 여사에게 청했었다. 마침 가족과 함께 푸짐한 생일 점심을 먹은 뒤끝인지라 저녁을 걸른 채 산책을 나가려던 여사는 흔쾌히 그의 청에 응했었다. 정원 앞으로 여사가 내려갔을 때 그가 내밀었던 꽃이 바로 자기야 꽃다발이었다. 화원을 지나는데 꽃이 우아해서요. 불현듯 선생님 생각이 나길래. 꽃을 선물하면서 개면적어하는 그의 선한 눈매에서 여사는 목격했었다. 나이와 성별과는 무관하게 사람의 눈빛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티 없는 동심과 자연의 신비에 대한 외경심을. 더욱이 여사는 어린 시절 마당에 흐드러지게 비어있던 꽃이 바로 연보랏빛이 도는 분홍색 작약에서 아릿한 향수마저 느끼며 꽃다발을 선뜻 받아들었다. 하마터면 어머나 오늘이 제 생일인데 라고 말할 뻔하다가 냉큼 입을 다문 채. 그런데 꽃에 얽힌 사연은 다음 날에 일어났었다. 하룻밤 사이에 자기야 꽃이 완전히 시들어버렸던 것이다. 아니 이럴 수가. 여사는 이틀도 버티지 못한 꽃 앞에서 허망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떠난 뒤 그렇듯 빨리 메말라버린 여사의 감성을 보는 듯한 씁쓸함 위에 향수마저 잃어버린 듯한 낭패감이 겹쳤던 까닭이었다. 헌데 정작 그 시든 꽃이 하 교수와는 단순한 마주침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청량제 구실을 하게 될 줄이야. 여사는 바로 그 다음날 오후 하 교수로부터 짧은 엽서를 한 장 받았던 것이다. 그 역시 같은 날 작약을 사다가 꽃병에 꽂았던 듯 바로 다음날 아침 시들어 빠진 작약을 발견하고는 몹시 언짢았노라고 털어놓았었다. 이미 시들어버린 꽃을 들이는 결례를 범한 것 같아서 사과의 글을 보낸다고 서두를 쓴 그는 엽서 뒤에 이렇게 썼었다. 하룻밤 새에 좋은 모양새를 잃어버린 작약꽃이 지기의 변심처럼 섭섭하게 느껴지시지나 않으셨는지요. 꽃에 대한 무지를 사과드립니다. 라고 여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다.
그가 여사의 정곡을 찔렀던 까닭이었다. 그가 아파트를 다녀갔을 때 여사가 처음으로 교수에게 전화를 건 이래 두 번째로 전화를 걸었던 것은 그 엽서에 진득히 배어있던 그의 인정 때문이었다. 위대함이란 친절함이다 라는 세르반테스의 얘기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친절은 모든 이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마력을 지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상경하는 주말에 부부와 함께 셋이서 식사를 같이할 양으로 여사가 하교수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녹음된 교수의 음성이 여사의 귀에 들려왔을 뿐이었다. 하신 후 문장미 집입니다. 외출 중이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여사가 용건을 남긴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에야 그는 연락을 했었다. 여사는 즉시 그의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다고 했다. 허나 그는 별반 반기지 않는 기색이었다. 선생님의 애독자인 아내가 이 소식을 들었으면 기뻐 뛰었을 텐데요. 아쉽게도 아내는 지금 세상 구경 한번 실컷 하겠노라며 장기 해외여행 중이어서요. 답내할 기회를 놓친 터라 여사 역시 그의 대답이 아쉬웠지만 어떻든 미세스 하가 귀국하는 대로 연락해달라고 얘기한 뒤 전화를 끊었었다. 허나 그러겠노라던 약속과는 달리 그는 작년 한 해가 다가가도록 연락을 끊었었다. 연말이 되자 하교수 부부의 근황이 은근히 궁금해진 쪽은 오히려 여사였었다. 올 정초 연하장과 함께 소담한 과일 바구니 선물을 받은 즉시 여사는 당장 그의 집으로 전화를 했었다. 허나 예전처럼 녹음이 되어 있는 음성만이 전화선을 타고 들려왔을 따름이었다. 부부가 그렇게 오래 떨어져 살아도 되는 건지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남의 일에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닌지라 여사는 다만 전화 녹음기에 용건을 남겨놓았었다. 매번 선물을 받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니 이젠 부담스럽다고. 그러니 미세스 하가 미처 귀국하지 않았더라도 필히 연락을 한번 달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전화로 처음 인사를 뜬 지 3년이 지난 뒤인 올 1월 초에야 여사는 하 교수와 함께 어렵사리 식사 대접을 하게 된 셈이었다. 아무래도 하 교수가 손님인지라 여사는 모처럼 여느 때보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물어보았었다. 물리학자인 그가 지방신문사의 개관 논설위원으로도 일하는 등 폭넓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자는 그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아내의 여행을 적극 밀어주는 페미니스트인 그를 치하해준 여사는 그래도 노파심에 한마디 했었다. 아내가 오래 집을 비우면 불편하지 않은가고. 25년간 가족들만 보살펴온 아내를 생각하면 제 불편은 약과죠 뭐. 그러나 급히 화제를 바꾼 그는 교환학생으로 영국에 갔던 아들이 지금은 거기에 아예 눌러앉아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노라고 얘기했었다. 아들을 따라갔던 그의 아내가 내친 김에 유럽여행에 나섰나 보다라고 여사는 지레 짐작했었다. 물론 조카 때문에 선생님 부부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사실은 아내 곁에 늘 선생님의 글이 있어서 저도 선생님의 작품을 많이 읽었습니다. 헌데 아내가 권하는 선생님의 소설을 한 권 읽었는데 전 별로다 싶었지요. 중년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인생살이에 너무 엄살을 떠는 것 같아서요. 아내에게 제 느낌을 얘기했더니 아내 펄쩍 뛰면서 대들었죠. 당신네 남자들은 우리를 영원히 모를 거라고요. 그날따라 그는 그늘진 눈매로 아내 얘기를 했었다. 남편과 자식에다 돈만 좀 있는 여자들은 마냥 행복해하면서 마음 편히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겉만 보신 거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여성들의 가슴 속에는 이루지 못한 꿈의 파편들이 타담한 숫덩이처럼 시커멓게 박혀 있다고요. 그 한과 스트레스를 풀 셈으로 중년 여성들 중에는 수다를 떨거나 걸쭉한 와이담을 즐기는 이도 많고요. 그러나 정작 제가 선생님의 글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어느 연작 소설에서 초로의 아내가 외쳤던 절규 때문이었다는 것이었다. 여사는 가슴이 뜨끔했었다.
순해 터진 남편이 우연히 옆을 지나던 처녀를 희롱하는 깡패를 나무라다가 그만 흉하니 휘두른 칼에 맞아서 어이없게 목숨을 잃자 그의 아내가 남편의 시신을 안고 절규했던 아우성이 뇌리에 되살아났던 것이다. 그래, 나는 그 아낙네의 기막힌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었지. 하나님, 이렇게 착해 빠진 사람은 악당보다는 더 오래 살게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저희 같은 무지렁이들도 믿지요. 도대체 절더러 어떡하라고. 그랬다. 그 처절한 외침이야말로 그토록 순직했던 남편의 수명이 남자들의 평균 수명만큼이라도 미치기를 바랐던 내 절실한 바람이었다. 그렇다면 혹시? 여사는 방정맞은 예감을 뇌리 속에서 떨쳐버리고는 한껏 서두르며 그와 헤어졌었다. 그러나 올 4월 남편의 기일에 그는 동양란과 떡 두 상자를 사람 편에 배달시켰을 뿐 직접 여사에게 연락하지는 않았었다. 그의 아내가 귀국했거나 아니면 학교일로 바쁜 모양이라고 짐작하면서도 여사는 은근히 그의 안부가 궁금했었다. 그러던 하 교수가 드디어 지난 어버이날 밤에 여사에게 전화를 주었다. 여사의 집 근처에 있는 회상 다방에 와 있으니 잠깐만 내려오실 수 있겠는가고 조심스레 물어본 그는 잠시 인사차 왔노라는 것이었다. 새삼스레 웬 인사인가 싶었지만 그의 근황을 알고 싶어했던 여사인지라 선선히 그의 청에 응했었다. 여사는 상을 당한 후 처음으로 10개 입술 연지를 발랐으나 자괴감 때문에 결국 입술 연지를 지운 뒤에야 집을 나섰었다. 회상이 앉자마자 여사는 선수를 쳤었다. 미세스 하 돌아오셨죠? 잘 되었네요. 이젠 셋이 만날 수 있겠죠? 그날 여사는 여느 때와는 달리 호들갑을 떠는 자신이 역겨웠었다. 그렇다면 나는 미세스 하의 부재를 내심 즐겼단 말인가? 그러나 여사는 눈 언덕이 거무스레하게 꺼진 데다가 고뇌의 흔적마저 역력한 그의 모습 앞에서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행여 여행 중인 아내에게 변고라도 터진 걸까? 헌데 나는 왜 사사건건 그의 아내를 의식하는 걸까? 그렇다면 나는 그에게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이라도 품고 있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홀로 고개를 내젓던 여사는 깜짝 놀랐었다. 여사의 표정에서 일말의 거부감을 읽어냈던 듯 그가 서둘러서 담배를 챙겨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벌떡 일어설 셈인가? 여사는 초조했었다. 이젠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는데요. 그 사이 감사했고 내내 평안하십시오. 아니, 작별 인사라니요? 여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반문했었다. 사실 저 다음 달에 영국으로 떠납니다. 영국이요? 충격은 명치 끝에서 선연히 감지되는 통증과 교차했다. 아니, 가족들과 모여 살려고요? 물론 그러셔야죠. 잘 결정하셨네요. 그러면 그렇지 싶었다. 유럽 아니라 세계의 오지까지 누비는 대단한 모험심과 능력까지 고루 갖춘 잘난 여자라지만 그 여자 역시 남편과 자식을 끼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가는 억척스런 항공여팬네에 불과하겠지 뭐. 내심 혀를 차던 여사는 때아닌 구토증에 휘말려들었다. 하 교수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사실에 경악한 나머지 가족들이 모여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당연한 바람과 본능조차 비아냥되고 있는 못난 자신이 추악하게 느껴졌던 까닭이었다. 아들 녀석이 우선 저를 기다리는 눈치인데다가 연구활동에 재충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선뜻 교환교수 자리에 나섰는데 막상 떠나자니. 여사는 사람 떠나보내는 일을 이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에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었다. 세 분만의 영국 생활이 새로운 신혼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고. 이빨림으로 별살을 읊어대면서 다방을 나선 여사는 이 나이에 웬 이별수가 끼었나 싶으니 슬며시 부하도 치밀었지만 핑그르르 도는 눈의 물기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대학원 입시 준비를 한답시고 바리바리 짐을 꾸려 들고 수인이가 집을 나섰던 게 바로 엊그제 아니던가. 뒤늦게 두었던 철없는 딸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나는 얼마나 안간힘을 썼던가. 그날 돌처럼 굳은 얼굴로 자동차와 정면만을 주시한 채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하교수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사는 그가 영원히 자신을 찾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했었다. 아마 그날 밤이었으리라. 입고 간 옷가지를 챙길 셈으로 아파트로 들어서던 수인이가 두 사람을 보았던 듯. 드디어 엄마 데이트하시나 봐. 잘해보세요. 라고 농담했을 때. 예, 너 엄마가 데이트할 때까지만 살아라. 하고 냉갈령을 했던 것은. 그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우려던 여사는 딸의 농담을 그렇게까지 쏘아붙인 몰인정한 심사가 마음에 걸렸었다. 아니, 그렇다면 나는 하교수를? 그러나 여사는 나무새스러운 상상을 피할 셈으로 평소에는 건너뛰기 십상인 기도까지 하나님께 드린 뒤 잠자리에 들었었다. 그러나 하교수에게만이라도 송별련을 겸해서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고 작정한 뒤에야 겨우 잠이 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사가 저녁 초대를 하려고 하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던 때가 바로 어제였다. 여느 때처럼 녹음이 된 하교수의 가라앉은 음성이 전화를 받았다. 하신우입니다. 사흘 뒤 런던으로 떠나니 성함을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여사는 그가 이번에는 왜 아내의 이름을 녹음해서 누락시켰는지 이유를 궁금해할 겨를도 없이 전화를 끊고야 말았다. 사흘 뒤면 그가 떠난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충격으로 느껴졌던 까닭이었다. 여사는 단지내 공원을 산책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었다. 그와의 이별 앞에서야 진면목을 드러내는 만남과 그가 주었던 우정의 의미를 뒤늦게라도 반추해 볼 심산이었다. 여름 수목이 무성한 공원을 산책하면서 여사는 자문했었다. 아픔에 가까울 터인 이 난감한 느낌은 그가 어느새 가슴 한귀퉁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그는 내게 의미심장한 눈길이나 언질 한번 준 적도 없지 않던가. 그렇다면 그의 순한 눈매와 순진한 언행이 서서히 내 가슴에 파고들었단 말인가? 파도의 작은 포말이 해변의 모래를 촉촉히 적시듯 그렇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시인한 뒤에야 여사는 집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우체함에 빼곡히 들어있는 우편물이 여사의 눈에 띄었다. 전기 간행물과 문우들이 보낸 저서들이 대부분일 터였다. 우편물을 들고 여사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공교롭게도 개간지 한 권이 거실 바닥에 떨어졌다. 장녀가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던 연고로 지금껏 거르지 않고 계속 우송되어 오는 책자였다. 골치 아픈 학문이라는 선입견은 물론 자녀의 시들어버린 꿈의 흔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기에 펴보지도 않았던 여느 때와는 달리 여사는 막연한 호기심이 동하는지라 개간지의 목차를 읽어본 다음 뒷면을 펼쳤다. 순간 여사의 시선을 당기는 기사가 있었다. 동정란 페이지에 짧게 실린 인터뷰 기사였다. 막연하게나마 예상했던 대로 하교수 인터뷰 기사였다. 런던 대학교에 교환교수로 나가는 이유가 혹시 2년 전의 불행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고 묻는 기자의 질문을 읽던 여사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섬찟했다. 2년 전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과 혼자 살아남은 아낙네의 절규, 아니 여사 자신의 아우성이 한순간에 하나로 겹친 게 그 이유였을 것이다. 그곳에서 유명을 달리한 아내와 내 출국을 연관짓는 것 같은데, 사실 상배의 고통을 완전히 잊었다고 얘기한다면 거짓이겠지만 이번 출국은 오히려 여기서 겪게 된 예상치 못했던 마음고생 때문일 것이라고 밝힌 그는 덧붙이고 있었다. 물론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마음이야 모든 학자들의 바람일 터이니 재론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 기사는 그 발언으로 끝나고 있었다.
인터뷰 기사를 반복해서 읽으며 심장께에서 선연히 느껴지는 아픔을 추스른 여사는 혼돈의 덫에 빠져든 기분이었다. 하 교수에게 기만당한 듯한 야속한 느낌 위에 그의 기막힌 사연에 대한 연민이 함께 맞물려 돌고 있는 탓일 터였다. 아, 그렇다면 그는 초기에는 다만 남편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나를 찾았으나 그 이듬해부터는 상처의 고통을 잊을 셈으로 나를 찾았던 것일까? 그렇다면 왜 그는 진심을 숨긴 채 나를 찾은 것일까? 여사는 당장 하 교수에게 따져보고도 싶었다. 그러나 자신이 그럴 위인도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는 여사는 그대로 글방으로 건너왔다. 이젠 모든 것이 지난 일이다 싶어서였다. 헌데 어젯밤 10시쯤이었을까? 샤워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었다. 하 교수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늦은 시각에 그것도 이렇게 취중에 전화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는 자신의 얘기와는 달리 극히 무감정한 호투로 얘기를 시작했다. 선생님께 사과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이대로 떠나면 선생님에 대한 가책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요. 본의 아니게 선생님을 속였습니다. 2년 전 아내와 사별한 사실까지 숨겼으니까요. 아들 때문에 잠시 영국에 갔던 아내는 빌린 자동차로 런던 교회로 나갔다가 그곳에서는 차량이 좌측 통행이라는 점을 순간적으로 망각한 나머지 그대로 변을 당했습니다. 생전 처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겠노라며 그토록 런던행을 기뻐했던 아내였기에 아내의 사망을 제 입으로 시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기는 여사 역시 마찬가지여서 여사 역시 침묵을 지켰다. 학문을 한답시고 모든 일을 아내에게 떠맡기고 살아온 데 대한 가책 때문에 아내의 여행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는데 그만 어설픈 외조가 이 같은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지요. 아내의 죽음을 자초한 듯한 가책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워낙 아내에게 무심했던 위인인지라 자책감에서 헤어날 셈으로 아내의 족적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고요. 아내가 남긴 책더미 속에서 선생님이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 책을 발견한 즉시 재작년에 이미 안면을 텄던 선생님을 찾아 나섰던 것이고요. 그는 자신의 아내처럼 여사를 경애했다는 사실을 밝힌 뒤 털어놓았다. 처음엔 그게 바로 제 아내를 위한 사랑 때문이라고 자위하면서 미욱스레 아내의 영상을 찾아 헤맸지요. 그러나 그 무렵 제 마음속에는 아내가 선망했던 여류 명사가 나처럼 배우자를 잃은 뒤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가까이 지켜보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싶었던 내밀한 갈망도 도사리고 있었을 테지요. 물론 초기엔 이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여성이 꿈꿀 수 있는 많은 것을 성취하셨던 선생님의 삶에 대한 이상과 열정은 제게 늘 도전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창작에 몰입하시는 선생님의 모습 속에서 이 나라 여성들의 저력인 강인한 삶의 의지를 새삼스레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로서는 자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작년 겨울부터는 자가당착 내지는 자기 모순 때문에 조금씩 괴로워지더라는 것이었다. 저는 선생님과 아내 모두를 기만하고 있었던 셈이지요.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저는 상배의 고통을 조금씩 잊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젠 아내 때문에 선생님을 만난다는 억지 주장을 더 이상 자신에게 강요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도망치듯 출국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그리는 아들과 함께 살면서 저는 아내에 대한 가책을 떨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못난 지아비를 마음껏 욕하십시오. 모든 비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는 정말 비난을 기다리듯 말을 끊었다. 허나 여사는 그를 단죄할 수 없었다. 기이한 음모에 어느새 여사 역시 공범으로 가세한 듯한 자책감 탓이었다. 왜 제가 이토록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를 반문하실 만큼 선생님은 잔인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럼 부디 강건하시고 건필하시길. 안녕히 계십시오.
그가 전화를 끊었다. 여사는 한동안 망연히 앉아 있었다. 날이 선 비수가 심장을 스친 듯한 한기는 연민의 정으로, 그리고 그것은 가책이 뒤엉킨 희열과 고통이 되어 전신으로 번졌다. 여사는 나 역시 당신과 나를 속였노라고 털어놓고 싶었으나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나이를 생각해야 할 때였기에. 여사는 곧바로 샤워를 했었다. 몇 번씩이나 비누칠로 몸을 씻어내렸건만 감정의 덮개는 시원스레 떨칠 수가 없었다. 허나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청한 그쪽은 그나마 발을 뻗고 잘 수 있으리라는 점을 위로로 삼으며 여사는 잠을 청했었다. 허나 여사는 설피 잠이 들었다가도 경기하는 아이처럼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결국 새벽에 침대에서 내려오고야 말았다. 그리고는 동이 틀 때까지 근린 공원을 산책한 뒤에도 가슴이 가라앉지 않자 회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월간지를 들추면서 시간을 죽이다가 오후에는 집안 청소를 했었다. 그리고도 시간이 남자 여사는 수다 떠는 데는 이골이 나 있는 여고 동창생에게 전화를 해서 동창들의 소식을 얻어들이며 오후 시간을 보냈었다. 그러나 여전히 허공에 떠있는 마음을 잡을 길이 없자 여사는 저녁을 먹은 즉시 드디어 마음을 작정하고는 안방에 들어섰던 것이다. 남편이 남긴 편지를 읽을 셈으로. 그러나 주머니를 열었던 순간에 엄습한 두려움과 불안증 탓에 이마저 포기한 뒤 작은 딸의 방에서 한방 호되게 얻어맞은 뒤 베란다에 나왔다가 우연히 마른 자기야꽃을 발견한 것이었다. 여사는 손가락만 스쳐도 잿더미 마냥 그대로 내려앉을 것 같은 시든 꽃에 얽힌 사연을 되새기다가 고개를 주워거렸다. 그랬다. 여사는 어제부터 두 개의 상반된 자아인식과 내면의 바람 사이를 줄곧 오가며 방황하다가 이젠 자신과 호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여사의 차가운 이성은 강하게 명령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노연한 삶의 관조자로서 하교수와 만남을 단지 조우로 스쳐보내도록. 그리고 또 다른 여사의 의식은 여사의 내면 속에 숨겨진 자신의 진솔한 실체, 그러니까 한 남자의 다수운 품과 인정을 그리워하는 한 여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도록 강하게 부추기고 있었다. 자기 모순의 덫 속에서 한동안 헤매던 여사는 드디어 마음을 굳혔다. 오직 여사 자신에게 진실해지자고. 여사는 그 즉시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에 들어선 여사는 망설이지 않고 장롱 속에서 남편의 글을 꺼내었다. 그리고 일말의 기대와 흥분마저 맛보며 여사는 남편의 남긴 마지막 사연을 읽어내려 나갔다. 사랑하는 수인이 엄마에게. 필치가 무딘 내가 이 글을 남긴 이유는 나처럼 평범한 사람을 그렇게 초지일관 같은 마음으로 감싸주고 믿어준 당신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요. 진정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구려. 또한 이 글을 당신에게 남기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언젠가 적절한 기회가 찾아온다면 제발 멋있는 제2의 인생을 살아보라는 권유를 하기 위해서라오. 소설가요, 상담가인 당신은 내 권유를 귀등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 일이란 그렇듯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실 것이오. 노골적으로 털어놓자면 만일 당신이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면 사랑도 하고 재혼도 하시라는 얘기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남녀의 사랑과 결혼이 존재할 뿐 하늘나라에는 인간의 성이나 결혼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사람들의 완벽하게 아름다운 삶과 그들의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한다는 설교를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라오. 이 땅에서 생명과 남녀의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만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니 당신은 내가 떠난 뒤에 찾아올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서둘러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오. 이렇게 권하는 까닭은 당신에 대한 내 채무감 때문이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다른 남자를 사랑할 기회를 거의 빼앗다시피 하면서까지 급히 당신에게 청원하지 않았소.
동난 중에 부친과 큰 오라버니를 여인 당신이 간신히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당신은 설상가상으로 급성 폐렴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었소. 결국 당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때 가난한 노총각이었던 나는 당신과 결혼을 강행했던 것이오. 당신은 노모와 당신의 생계 때문에라도 나와 당장 결혼을 해야 할 처지가 아니었소. 그 사이 당신은 소위 명사의 대열에 서 있었건만 단 한순간도 나와 자식들에 대한 도리를 소홀히 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이 점을 특히 감사하고 있어. 그래서일까요?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는 요즘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내게 선물했던 진실된 사랑을 되갚을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게 된 까닭은 말이오. 이제 내가 자유롭게 하늘나라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남은 당신 역시 자유롭게 펄펄 나르며 나머지 인생을 멋있게 살아보시오. 당신의 다수운 인정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잃고 추워하는 사람을 품어주시구려. 진실된 사랑이란,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하는 진짜 사랑이란 누구에게도 해악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행복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소? 자, 제2의 새로운 삶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는 마시오. 그럼 천국에서 친구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오. 수지, 수인이 아빠가 씁니다. 여사는 너무도 의외인 남편의 당부에 만감이 교차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사의 가슴에 스며든 것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깊은 사랑이었다. 또한 여사는 인정해야 했다. 정작 참한 마음으로 여사를 만났던 첫 순간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사랑했던 이가 남편이었음을. 여사는 순간 옅은 가책을 느꼈다. 남편이 지순한 사랑을 거부하지 않으며 그의 신뢰와 애정을 배반하지 않은 것만이 여사가 남편에게 되돌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때로는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까닭이었다. 어쩌면 여사가 사랑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 전에 남편이 먼저 여사를 사랑하면서 청혼했다는 남편의 얘기는 옳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사 편에서 인정해야 할 사실은 여사 역시 온전한 사랑을 찾아 나설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스스로의 삶에 안주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점 때문에 여사는 자신의 지난 삶 앞에서 기이한 결핍감을 맛보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는지도 몰랐다. 여사는 그러나 다음 순간 자신의 내면의 의식을 분석하는 일을 뒤로 미뤘다. 결국 자아 분석은 어떠한 순간에도 그 당사자에게 기쁨을 선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나 여사는 어느새 시인하고 있었다. 남편의 글을 읽은 지금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사가 지금 깊은 안도감과 아울러 무엇으로부터, 아니 질긴 자의식으로부터 노연한 듯한 자유로운 느낌 내지는 일종의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누군가를 진정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랑의 대상에게 선물해주는 온전한 자유함으로부터 연유했을 것이었다. 남편은 그들이 죽은 뒤에도 살아남은 자를 영원히 자신의 죽은 이름에 비끄러매어 두려는 대부분의 남성들과는 달리 창조주가 사람에게 각기 부여해준 생명의 자유와 생존권을 넉넉한 마음으로 여사에게 되돌려 주었던 것이었다. 사랑과 자유는 언제나 다른 이들 사이에 강하게 번지는 전파성이 있다고 했던가. 여사를 향한 남편의 깊은 애정과 아내에 대한 소유욕으로부터 해방된 남편의 자유로운 영혼은 뒤늦게 여사에게 다수운 생명의 온기를 건네주고 있었다. 여사는 정성스런 손놀림으로 그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은 뒤 장롱 속에 간직해 두었다. 충격을 충격으로 다스린 듯한, 그래서 병증을 털어버린 자족감을 의미하면서 여사는 안방을 나섰다. 거실에 나선 즉시 여사는 수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녹음이 되어 있는 수인이의 음성만이 엄마를 반겼을 따름이었다. 수인이니? 엄마야, 집에서 너랑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전화 걸었어. 물론 제가 시집 갈 때까지만이라는 단서가 붙겠지만 그냥 엄마가 전화한다. 여사는 그냥 엄마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었기에 홀로 실쭉 웃으며 수화기를 놓았다. 다음 순간 여사는 다시금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불현듯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뇌리 하나 가득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출국 준비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쁠 터였다. 여사는 전화기 쪽으로 손을 뻗치려다가 그만 자리에서 일어섰다. 환송년으로 바쁠 그가 집에 있으리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여사는 글방으로 건너가면서 하품을 했다. 어젯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기 때문이리라. 아무리 바빠도 지금 당장은 잠을 좀 자야겠어. 여사는 하 교수에게 전화 거는 일을 내일로 미루자고 생각했다. 여사는 물론 알고 있었다. 내일 아니면 모레 자신이 그에게 전화할 수도 아니면 전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하 교수 역시 여사의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나자는 여사의 청을 그가 수락할 수도 또한 거절할 수도 있음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여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여사가 지금 만끽하고 있는 소중한 느낌은 하 교수는 물론이고 많은 이들을 자유롭게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을 것 같은 약간의 자신감이었다. 아마도 이는 어느 누군가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선물 받았던 자가 누릴 수 있는 생명력 때문일 것이었다. 여사는 글방문을 기세좋게 열었다. 수인이의 덕담처럼 찬란한 60세 생일을 청정한 의식과 눈빛으로 맞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아이처럼 깊은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 작품을 읽고 난 후 바로 떠오른 생각이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아주 지당한 말씀이죠. 진실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진실된 사랑에 대해 논할 수 있으며 타인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단 예외는 있긴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만은 좀 예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한 사랑이니까요.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덜 받았더라도 자기 자식에게만은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도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덜 받았거나 학대받았던 사람이 자기 자식을 미워하거나 학대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은요.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해서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무한 애정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 것으로 샜는데요. 이 소설의 여사님, 여사라고 표현할게요. 여사는 남편을 여윈 뒤에 자신에게 찾아온 낯선 감정을 무엇이라 정의할지 참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주 젊었을 적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과 자식들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터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의 자신의 감정에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 교수를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또 하 교수의 아내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왜 지금 자신이 하 교수의 아내에게 이런 질투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여사 자신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편과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이었던지라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느끼는 이런 모호한 감정은 정말 수십 년 전 이후 처음 느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지 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죽은 남편에 대한 의무감 또는 미안함 같은 것들이
여사 자신의 마음을 얽매고 있었던 듯도 싶습니다. 죽은 남편이었어도 아직 그에게 남은 사랑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남자는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성의 끈이 당기는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호했던 감정이 어쩌면 사랑이 아닐까 의심은 했던 것 같아요. 설마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하 교수의 고백을 받고 그것이 사랑임을 확신을 합니다. 아,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달려가서 나도 그렇다고 고백을 막 할 것 같은데 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이성적인 듯 싶네요. 하 교수에게 막 달려가지 않고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편지를 뜯어봅니다. 그 편지엔 여사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의 따뜻한 배려가 참 눈물겹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혹시 나 죽은 후 어떤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낀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사랑을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편지 글은 무척이나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남편처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요. 남편의 편지는 지금까지 묶여있던 여사의 감정의 사슬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엔 아내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여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비록 지금 하 교수는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겠지만 어디 사랑이 한 번뿐인가요? 이후에 오게 될 또 다른 사랑만큼은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젠 여사에게도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이 작품을 다 들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안혜성 작가의 단편소설 노을빛 사랑의 길목에서를 읽어드렸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